캐나다 한인미술인협회가 한국과 미국 등 3개국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전시회를 위한 전용 공간 마련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원욱 기자입니다. 토론토 베더스트 스트릿과 퀸 스트릿의 화랑가에 자리 잡은 레녹스 갤러리에서 색다른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한인미술인협회의 특별연합전. 하프 음악이 흐르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Without Boundary, 경계 허물기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낯익은 캐나다 미협 회원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토론토에서 31명, LA와 뉴욕 22명, 서울 11명 등 총 64명의 작가가 64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회화와 조각 등 특정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추상, 풍경, 정물 등 동서양의 다양한 작품관을 선보여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다른 점이 있죠. 저희는 항상 토론토 작가들만 전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만 속할 게 아니라 뉴욕, LA 그리고 한국 이 4개 도시가 모여가지고 순회 전시를 하기로 기획을 했어요. 미협 측은 토론토 전시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LA와 뉴욕, 한국에서 같은 작품들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회에 참석한 이상훈 토론토 한인회장은 축사에서 한인 동포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미협 측과 전용 전시공간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연합전은 다음 주말까지 계속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은 화랑의 정기 휴일 관계로 문을 닫습니다. RTV 뉴스 신원욱입니다.